태구존 국제 구호 기구 나누리가 국내 환우를 돕기 위한 12번째 희망 나눔 음악회를 제주에서 열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환우 돕기와 해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구존 국제 구호 기구 나누리가 12번째 희망 나눔 자선 음악회를 제주 수정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인 수정사 주지 도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덕화 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탄혜 스님, 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 도지사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해 나누우리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희망 나눔 음악회에 앞서 나누우리는 혈액암과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제주 지역 어린이 환우 6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도산 스님은 음악은 병든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료제라며 서로 돕는 공감대를 이뤄가길 기원했습니다. 모든 행사 자체가 정말 그 환우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또 부처님의 그 늘 그 가피로 그 환우가 빨리 쾌차하고 또 그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그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게 12회차. 제주교구 종무원장 탄혜 스님은 희망나눔 산사음악회를 통해 나누우리의 사업 영역이 더욱 확대돼 우리 사회의 동행의 메시지가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환우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최저임 15세 이하 어린이 환우 6명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오니 빨리 회복되시어 건강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자리 이탈의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면서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고종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우리 제주의 이 복받은 땅에 자연을 더 아름답게, 사람을 더 자비롭고 화해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불심을 피하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희망나눔 음악회는 마이산 탑사 탑밴드의 퓨전 난타 공연과 김영선 교수의 한국 고전무용, 진성 스님의 색소폰 독주 등 치유와 위로의 선율이 서귀포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환우를 돕고 나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나누리의 희망나눔 콘서트는 공감과 동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